대빈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 군민이 다 같이 행복하자는 우리 이상복하 군수님의 축사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군수 이상복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강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숭조 회원 여러분, 오늘 4348주년 단군 대제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가 오늘부터 이제 개천 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천대축제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그 나라를 여시고 그래서 우리 그 한민족의 뿌리를 든든히 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 우리 강화는 그 삼국통일 이래 그 한반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서 강화에서 고려의 개경에 있던 조정이 강화로 천도를 해서 그래서 몽골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격퇴했고 또 조선시대에도 역시 대륙으로부터의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조정을 보호하고 또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해양 쪽으로부터의 그 침략에 맞서서 한강과 그 임진강, 예성강 쪽을 보호하는 전략적인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의 그러한 애국심을 다시 고취하고 또 그 나라의 정통성을 지킨 그러한 그 스스로의 자부심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축제가 개천대축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개천대축제에 이어서 새우젓축제, 인삼축제 그리고 또 삼랑성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강화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제는 강화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점차 좋은 호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강화의 새우젓은 전국에서도 가장 질이 좋고 영양이 높은 그러한 새우젓입니다. 또 전국 생산량의 추적 기준으로 보면 약 70 내지 80%를 강화가 생산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 또 영양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인삼은 고려 인삼의 명맥을 강화가 이어받아서 가장 약효가 탁월한 그러한 또 인삼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삼랑소 축제는 가장 우리 강화에서 특이한 그러한 삼랑성 물론 단군의 세 아드님이 지으신 성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등사의 승병과 관군이 함께 주둔함으로 해서 강화 또는 나아가서는 국가를 보위하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고 또 삼랑성 사고가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위치를 또 그러한 역할을 기리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이제 그 가을 내내 강화에서는 중요한 그런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여러분들 매주마다 강화를 찾아주셔도 항상 즐거운 그런 축제가 어디에선가는 전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강화의 그 자연과 역사를 즐기시고 또 강화의 좋은
농수 축산물도 즐기시고 하면서 가을 내내 강화의 즐거움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성대한 개천 대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단군 대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윤희선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관광객과 강화 국민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